미국 주식 통해서 우리 장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변동성이 강했습니다. 파월의 발언을 주시하는 가운데 막판에 낙폭을 축소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그래도 조금씩 회복하는 흐름 보였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저금리를 지속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해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8월 발언 이후 기술주들이 대체적으로 낙폭을 회복하고 상승 전환하는 흐름 보였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안 좋았었던 기술주들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조금 기술적 반등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동안에 시장이 팽배해져 있던 이런 흐름에서 이제는 반등이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곳저곳에서 지금 현재 기술주에 대한 그동안의 고밸류에이션을 주던 것에 대한 이런 우려가 나타나면서 기술주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분위기가 다시 반전이 돼야 되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단초가 되는 이런 역할을 했었다. 이게 정확하게 다시 기술주들이 다시 가네라는 것을 보시려면 내일 미국 시장까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당분 우선은 멈춰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 대표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기술주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주 얘기 짚어봤고요. 속보 소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볼까요? 스퀘어가 비트코인 1억 7천만 달러어치 또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비트코인 현재 4만 8천 선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스퀘어는 4% 넘게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대대적으로 투자했다는 테슬라 오늘 장중에 7% 가까이 하락했 했었는데 낙폭 축소했고 시간외에서 현재 700달러 선 회복했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뉴욕에서 3월 5일부터 영화관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AMC 엔터테인먼트 또 같이 올라주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월가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또 여행 관련주들의 상승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함께 따라올 텐데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분위기는 어떻게 되고 있다? 이제는 면역이 조금씩 오면서 집단 면역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 번 얘기를 해드린 것 같고요. 실제 대표적인 이런 여가 종목이었던 이런 영화 보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조금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야라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거리 두기 정도로 해서 영화관이 개장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이런 매출보다는 많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여기보다 더 떨어질 게 있을까? 작년에 워낙 우리가 지워져 있었잖아요. 2020년은 거의 영화 업계에서는 지워졌었는데 2021년에는 3분기 아니면 4분기 정도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조금씩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관련된 종목인 이런 영화 관련된 체인 바로 CGV나 또 여행 관련된 이런 종목들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지금 현재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한 건 월가에서도 여행 관련주들 계속해서 목표가 투자 의견 상향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리고요. 여행 관련주들 지금이 저점인 것은 확실하다는 점 다시금 짚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다뤘었는데요. 디즈니와 넷플릭스 스트리밍 관련주들이 오늘도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수혜주기도 하고 저희가 정말 많이 다뤘었는데 오늘도 그 상승세 이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 정말 많이 얘기해 주네라는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스트리밍 서비스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컨텐츠의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컨텐츠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요즘에 너튜브도 많이 보시고 우리 한국경제도 많이 보는 거, 이거 다 컨텐츠의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뭔가가 위로 올라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 컨텐츠가 얼마나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명운이 갈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넷플릭스나 디즈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위로 올라오고는 있는데 언젠가는 멈추겠죠. 하지만
여전히 이 컨텐츠들에 대한 것은 긍정적인 게 훨씬 더 많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즉 앞으로의 성장을 하는 것, 그리고 언택트 시대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이 컨텐츠 시장은 더욱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 바로 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 컨텐츠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3월부터 디즈니 플러스는 한 달에 $7에서 $8로 요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장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관심주는 빅히트 들고 오셨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빅히트 뭐 주가에 대한 흐름 뭐예요? 뭐 당연히 BTS 뭐 방탄소년단이 어떤 식의 흐름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빅히트는 정말 좀 대단한 애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유니버셜 뮤직과 빅히트가 지금 현재 조인트 벤처에 대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야, 유니버스 뮤직이 왜 빅히트랑 하지? 왜 YG는 빅히트랑 하지? 라는 이런 분위기를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돈을 버는 역량이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빅히트가 돈을 벌어들이는 인컴 능력이 너무나 세지고 있다라는 거 얘기해드리겠고 작년 같은 시장에서도 빅히트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고 온라인 콘텐츠, 온라인 이런 콘서트라는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야, 그래.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도 돈을 상당히 많이 벌 수 있구나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도 실적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올해도 계속해서 성장의 기로를 계속해서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포착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세계적인 가수죠. BTS와 함께 오늘장 관심주 빅히트에 대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